안녕하십니까. 생활체조 금동자 강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자, 오늘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한번 달싹달싹해서 흔들어 주시고요. 다리 펼쳐서 앉아 주시고, 상체 곧게 펴시고, 턱 당기시고요. 긴장 푸시고, 자, 화면 보시고요. 호흡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위로 한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내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슴 한번 열어볼까요? 펴주시고요. 한번 더. 풀어주십니다. 자, 크게 양팔을 위로 한번 해서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주시고요. 양손 무릎에 자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아래 숙여주시고요. 자, 올라오시고. 옆에 돌아오시고 가볍게 턱을 올리시면서 뒤로 돌아오시고 옆에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아래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돌아오시고 뒤로 턱을 올려주세요. 목을 제끼지 마시고 돌아오시고요. 다음 옆에 돌아오시고 가볍게 아래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뒤로 넘어가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자,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고개 숙였다가 반대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고개 숙였다가 들어보시고요. 자, 먼저 오른쪽 팔 들어서 가볍게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반대 손 팔꿈치 넣어서 슥 팔꿈치를 왼쪽 방향으로 쭉 해서 등 뒤로 손을 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요. 자, 펼쳐주시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자, 왼손 어깨에 올려주시고요. 반대손 팔꿈치에 넣어주시고요. 쓱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서 돌아와 주시고요. 내려주시고, 호흡 한번 가다듬어 주시고. 자, 팔 위로 올리시고요. 가볍게 진행해 주시고. 팔꿈치에 손 얹어주시고요. 시선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돌아오시고. 자, 반대 팔, 보내주시고요. 팔꿈치, 손 얹어주시고요. 시선 반대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이제는 화면으로 조금 보시는 게 익숙해지시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꿈치까지. 자, 해서 똑같이 양손 껴주시고요. 위로 한번 끌어올리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뱉으시고. 다시 한번 호흡 뱉으시면서 쭉. 자,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가시게 하고요. 배꼽 세우시고요. 턱은 당겨서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깍지 뒤집어서 가슴으로 당겨와서 내려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얼굴 앞에서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쭉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쭉 겨드랑이를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손바닥과 손바닥 마주 붙이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를 붙일 수 있는 만 있으면 붙이시면서 내려옵니다. 호흡 가볍게 뱉어주시고요. 자, 하고 계시죠? 자, 다음 뒤로 가져가 볼게요. 깍지 뒤에 등 뒤에서 끼시고요. 쭉 멀리 보내주세요. 위로 너무 가. 세게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내려주시고요. 양손 어깨 한번 덜썩덜썩 해서 해주시고요. 가볍게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둘, 셋, 넷.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 한번 덜썩덜썩 해주시고요. 자, 옆구리 한번 눌러줄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왼손 바닥에 놓으시고요. 호흡 한번 하시면서 쓱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자, 반대쪽 나가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자, 옆구리 늘리기는 다음에 하체 운동할 때 한 번 더 풀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몸통 비틀어주기로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을 위로 한번 쭉 올려주시고요. 이때 팔을 너무 쭉 만세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팔꿈치는 구부리시고 쭉 겨드랑이 늘려주시고 뒤로 한번 보내주시고 후 돌아와서 비틀어 주겠습니다. 몸통 가볍게 한번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돌아오시고요. 놓고 마찬가지로 위로 한번 쭉 겨드랑이 한번 늘려주시고 예, 놓고요.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시고요. 어깨 한번 덜썩덜썩하고 몸 한번 흔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덜썩덜썩 해주시고요. 가슴 한번 기지개 펴시고 상체 가볍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하체랑 상체 같이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